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블링의 원리를 알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마블링 기법을 이용해서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물감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건가요? 마블링 할 때 이용하는 것은 유성 물감으로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감이기 때문에 마블링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물감에 기름이 섞여 있다고요? 이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게 되잖아요. 네. 이러한 이 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마블링이 가능한 것인데요. 밀도 차이요?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 이 밀도 차이를 재밌는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엿과 물, 식용유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밀도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메스 실린더에 물엿을 넣고 다음에 물과 식용유를 순서대로 넣었어요. 이제 메스 실린더에 넣은 세 가지 액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신기하게도 액체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나눠 담겨 있네요. 세 개가 다 합쳐지지 않고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다 밀도의 차이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넣어줬는데 식용유가 네. 맨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예, 물하고 밀도가 차이가 나면서 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잠수함도 바로 이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해요. 공기 탱크를 채우고 비우는 방법으로 밀도를 바닷물보다 크거나 작게 해 물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이요? 그건 또 뭐예요? 네, 액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액체의 표면에서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이 생기면서 액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좀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표면 장력이라고 한답니다.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사방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지는 반면 액체 표면의 분자는 언제나 아래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아 표면적을 최대한 작게 하려는 표면 장력이 생기게 돼요. 이 표면 장력이 상당히 큰 것이 바로 물인데요. 네. 물을 가지고 표면 장력을 보여주는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와인잔에 먼저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물을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클립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쏟아질 것 같고 그런데. 네, 물이 흘러내릴 것 같죠? 네.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와, 클립을 두 통 다 넣었는데도 와인잔에 물이 넘치지 않네요. 물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네.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이 표면 장력이 대단히 커져서 이렇게 물의 표면이 볼록하게 되면서 옆으로 넘치진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이 둥근 것과 소금쟁이가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건 역시 바로 이 표면 장력 때문이라고 해요. 마블링은 물 위에 유성 물감이 아주 얇은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네. 물은 표면 장력이 대단히 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 위에 떠있는 기름층을 옆으로 잡아 늘리기 때문에 기름층이 더욱더 얇게 퍼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밀도 차로 인해 물 위에 뜬 물감이 물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잡아 늘려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이제 마블링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봤고 원리도 알았으니까 이제 빨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네, 비밀 알아봤어. 뭔데? 네. 그 비밀은 바로 이거였어. 어떻게 물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표면 장력이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뜰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였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네. 마블링 기법으로 물 위에 그린 그림은 여러 재료로 찍어내 더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먼저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떨어뜨려야 돼.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개성이 담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친구들. 여러 가지 색깔을 활용하면 더욱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열심히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물 위에 그린 그림을 찍어내기만 하면 멋진 작품이 완성!
빅 원.